손님 혹시 마음이 내키시지 않으신다면 저희 선에서 한 10,000위엔 정도는 되돌려줄 수 있습니다. 네, 그 류창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우슝 이놈이 쫄았다고 하는데 이놈이 만약 욕지거리를 늘어놓으며 이 카지노를 닭살내겠다 뭐다 하면 빈 깡통이 소리가 크다고 무시를 하겠는데 그냥 뭐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가다니요. 그러자 아니야 10,000위에는 무슨 너희 태도는 내 잘 알았으니 이제 내 태도도 기대해라. 그 류창은 끝까지 싸늘하게 웃기만 하면서 나갔다고 하는데 그러다 그 다음날부터 우슝은 맨날 긴장했다고 합니다. 이거 뭐 깡패놈들이 쳐들어올지 정계 쪽에서 쳐들어올지 어떻게 알겠냐고요. 이 가게에다가 보디가드 인원수도 두 배로 더 늘리고 그 경찰 측의 어르신들한테도 맨날 안부를 드렸다고 하는데 네, 그 정계 쪽이나 흑사회 쪽이나 놈이 공격할 경우에 다 대비하여서 말이었죠. 하지만 3일이 지나도 조용한데 우슝이 사는 집은 이 카지노와 10분 거리라서 맨날 운전하며 다녔다고 하는데 왜냐면 이놈은 결혼도 했었고 애까지 있었는데 이란성 이성 쌍둥이 아빠였다고 합니다. 네, 능력도 좋죠 이놈. 거의 이제 6살 된 두 아기가 얼마나 이쁘겠냐고요. 하여 매밤 아무리 늦어도 우슝은 무조건 집으로 돌아갔었다고 하는데 바로 그 네 번째 날 새벽 1시가 다 되어서 우슝은 퇴근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래 직원들한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라고 신신당부를 한 뒤에 이 카지노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우슝도 그 시절 벤츠를 몰고 다녔었는데 그렇게 붕 하고 시동을 켜고 이 출발을 했었는데 말입니다. 네, 그는 상상도 못했었다고 하는데 왜냐면 류창이란 놈이 카지노를 어떻게 할 거라고만 생각을 하였지 그냥 일개 매니저인 자신을 어떻게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 말입니다. 우슝이 출발을 하자마자 그 뒤에는 검은색 승합차 두 대가 곧바로 뒤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슝은 그런 것도 모르고 이 앞에 신호등의 차량을 척 세우고는 흥얼흥얼 콧노래만 불러댔다고 하는데 때는 이미 새벽이라서 이 길에는 차량도 없었는데 이 갑자기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승합차 한 대가 가로로 이 급제동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이 우슝이 대뜸 차량 기어들 후진으로 드르륵 넣고는 뒤로 돌아보는데 네, 바로 그 뒤에도 한 시꺼먼 승합차가 딱 붙어있는데 이어 앞뒤 승합차에서 웬 나그네들이 우두루 몰려 내려오는데 아예 뭐 얼굴을 가린 것도 아니고 다들 당당하게 내리는 거였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우슝도 그 바닥에서 이제껏 생존하면서 어떠한 걸 목격해봤겠습니까? 다짜고짜 차량 좌석 밑에 숨겨뒀던 권총을 꽉 잡아 빼는데 따당! 밖에서 총소리가 나더니 차량 차문이 쨔그랑 하고 깨지는데 이어 밖에서 소리 질러대는데 니 그 권총을 빼들면 이 대가리가 날아가는 거다. 네, 이미 그 차량 양쪽에서는 열 서너 자루의 권총이며 산탄총들이 자신을 조준하고 있는 게 아니겠냐고요. 이어 그 깨진 차량 차문으로 손이 들어오더니 차문을 안에서 철컹 여는 거였다고 하는데 이어 뭐 또 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우슝이 대가리를 확 잡더니 앞에 핸들에다가 콱콱콱콱 네 번을 박았다고 하는데 그제야 머리가 툭 터져서 이 멍해하는 우슝을 끌어내서는 자신들이 승합차에다 쳐넣었다고 합니다. 네, 이놈들은 딱 봐도 이러한 납치에 매우 숙련된 놈들이었다고 하는데 이 놈들 중 한 놈이 우슝이 차량을 운전하에 뒤따르고 이 두 승합차는 어디론가 달렸다고 합니다. 네. 당신들 뭐여? 혹시 돈 때문에 그런 거란? 하지만 콱! 그 권총 손잡이로 대가리 하나 해놓는데 아가리 나풀거리지 말라 이놈아. 조금 이따가 쨍쨍거릴 기회를 줄 테니까 지금은 조용해라. 한 번만 더 아가리질을 했다가는 대가리를 뽀개 뿌린다. 네, 사실 우슝은 아까 이놈들이 달려들 때부터 있는 그 류창이 보낸 놈들이란 걸 알아챘다는데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서 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슝은 놈들 구두발에 대가리를 받은 채로 쳐들지도 못하고 이 몇 시간을 달렸다고 하는데 이 시간은 얼마나 흘렀을까? 이 차량은 멈췄고 이 우슝은 한 검은 천으로 머리를 싸매고는 차에서 끄집어내리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 90년대에 이러한 납치 사건은 엄청 많았었는데 우슝은 비록 앞을 보지는 못했었지만 엘리베이터를 탔었는데 엄청 오랫동안 올라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는데 이어 도착을 했었고 이 머리에 싸맸던 검은 천을 벗겨주자
네. 그 갑자기 확 비추는 불빛 때문에 눈도 바로 못 떴다고 하는데 그렇게 눈을 비벼대면서 앞을 보자. 네. 그 안에는 15명이 검은색 양복을 입은 놈들이 차렷자세로 서 있었는데 이 놈들이 앞에는 의자 두 개, 나그네 두 명이 앉아 있는데 이 두 명이 나그네는 아주 여유롭게 웃어대면서 찬물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놈이 바로 류창이었다고 하는데 류창이 놈은 또 아주 그냥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대연자이하게 웃으면서 앉아 있는 거였다는데 그럼 이 우슝은 쫄았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강호바닥에서 노는 놈들 치고 그 누가 이러한 위험을 못 겪어봤겠습니까? 손님, 뭡니까 이게? 설마 그 돈을 잃은 게 아까워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이 조금이라도 더 돌려줄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자 류창이 아주 그냥 배를 끌어안고 웃어대는데 야 가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구나 야 아이 거기 그 큰 절단기를 갖고 와봐라 절단기? 네 그 류창이란 놈은 아직도 그 천사 같은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볼트 커터를 받아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는 이 굵은 쇠사슬도 단방에 두 동강 낼 수 있는 커다란 절단기인데 그 류창이란 놈은 요 오른손에 절단기를 꽉 잡고 왼손으로 담배를 빡빡 빨아대면서 요 지그시 쳐다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이놈이 비록 웃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어떠한 화를 내는 놈들보다 더 섬뜩했다고 하는데 그러자 당신 뭐 하자는 게요? 내 먼저 얘기하는 건데 우리 카지노 사장 누긴지 아오? 진리요 진리 광저우시 하이저구역 강바스 진리 큰형님 말이요 그러자 류창 뒤로 돌아서면서 묻는데 에이 광저우시 강바스 진리란다 너네 아는 아이 있냐? 그러자 뒤에서는 광저우시 하이주구역 에이 니 여기 어디지 아니? 여기 뚱관시다 이놈아 근데 너가 그 광저우 총구석의 두목대장을 우리가 굳이 알아야 되겠니? 네 이 우슝은 머리 검은 채로 두른 채로 차량으로 이동하여서 뚱관시까지 온 걸 몰랐다고 합니다 어디 보자 이거 어디를 자를까 야들아 이게 여기 어디를 자르면 제일 아프야 그 류창이 글쎄 뒤에 놈들한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제야 이 우슝이 제대로 쫄았다고 하는데 아니 형씨 우리 무슨 일이 있으면 말로 하기요 다 뭐 이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겠소? 얼마를 돌려주면 돼요? 야 형씨 아니 형님의 그러자 류창이란 놈이 콧방귀를 뀌는데 돈? 그거야 무조건 받아야지 근데 이자 없이 되겠니? 어디 보자 그래 이걸로 하자. 네, 그 류창이란 놈은요. 또 그 놈이 웃는 얼굴로 그 우슝이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끄드득 하고 잘라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슝이 아파서 막 버득버득 거리는데 야 해놔라. 곁에서 다른 놈들이 그 우슝을 꽉 잡고는 두 놈이 붕대로 이 막 싸매는데 근데 그 우슝이 손을 막 싸매고 있는 두 놈은 흰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의사인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뭐야 너희들 지금이 병 주고 약 주고 너희들 변태야 이놈들아! 하지만 어디 보자 어디 갔니? 그 류창이란 놈은 땅바닥에 떨어져 있던 손가락 두 개를 줍는데 이것도 두리번 거리더니 글쎄 그 부글부글 끓고 있는 찬물 주전자 안에다가 툭 던져 넣는 게 아니겠냐고요. 네 하지만 더더욱 기가 막힌 거는 그 주전자는 투명한 유리로 만들어서 그 손가락이 안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게 다 보였다고 하는데 내 손가락 그것도 뭐야 이거 내가 미안하다 내가 죄송하다 그 이런 위에 내 다 돌려줄게 그럼 되니? 하지만 노 그 류창이 능청스럽게 노를 외쳐대는데 어떻게 그 치료 다 끝났니? 그러면 이번에는 이 왼쪽 손으로 한 가보지 뭐 그러자 무엇이라고 형님의 아니 어르신 제발 네, 그 류창이란 놈은 이번에 또 왼쪽 손이 검지와 중지와 약지 이렇게 세 개를 또 잘라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제
그 류창이란 미친놈은 절단계를 툭 던지고 또 그 손가락을 찾아서 이 집어드는데 이어 또 그 팔팔팔팔 긁고 있는 찬물 주전자 안에다가 툭 집어넣는데 네. 그 전에 집어넣은 두 손가락은 이미 푹 끓여져서는 이 새하얗게 살이 막 흩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 1억 위에는 돈으로 안 버는 돈 많은 변태놈은 또 과연 어떠한 놈이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